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 실마트 실전 마무리 특강 들어갈 건데요. 4월 마무리 특강이네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오늘 4월 1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이 영상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봄이잖아요, 그죠? 봄이야. 그래서 너무 화창해, 너무 좋아, 날씨가 더 좋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가시고 지원하는 학교에 이제 붙고 그러면 또 봄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조금 겨울같이 느껴지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실마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마무리 특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통 3월에서 5월 토플 시험은 쉽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방금 전에 트렌드 리포트라는 3월 달에 시험에 나왔었던 것을 쭉 정리하는, 3월 달에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 정리하는 강의를 찍었는데, 무료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강에서. 자,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3월부터 5월 시험 문제가 쉽다. 자, 3월부터 5월 시험 문제가 쉬운 게 아니고요. 그 영상에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3월 말 시험에 조금 쉬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님 물어봐. 3월부터 5월까지는 시험이 쉽나요? 보통 9월부터 2월까지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는 시험 보시는 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신에 조금 널널하게 시험 볼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부터 5월은 쉽다라기보다는 그냥 재수가 좋으면 쉬운 문제가 걸릴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뭐할 거냐면, 토플 시험 여섯 문제 중에 스피킹 두 문제 독립형 꾸준하게 계속 지금 실마트계에서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 비문장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앞으로 만약에 나올 문제들, 예측 문제들 내지는 좀 어려운 문제들, 실질적인 문제들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막 강의를 찍었더니 한달 동안 쉬고 나서 목소리가 막 가고 막 난리 나네요. 자, 빅토리아 비문장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다 설명을 드릴게요. 빅토리아 비문장은 일단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무지하게 많이 써. 그래서 독립형 두 문제 중에 두 문제 다 비문장 세 개로 약간 돌려막기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짧은 문장들이 아니라 꽤긴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랄 위험도 없고, 그리고 강세나 끊어읽기 이런 것도 제가 비밀 문장으로 독립형 만점 강의에서 녹음을 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준비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아이디어,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세 가지 아이디어가 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경쟁력을 갖춰줘. 나중에 퓨처 잡 마켓에서. 잡마켓 하면 되고, job market, 그죠? 네, 그래서 job market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게 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 그래서 동기부여는 도대체 뭐냐? 내가 뭐 다양한 것을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동기부여를 주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얘기. 스트레스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절약, 시간 절약도 같이 쓸수 있는 스트레스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보통 사람들은 뭐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풀수 있어? 내지는 이렇게 하면 더 스트레스가 쌓일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면 정말 3초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하시거든요. 질문 딱 보자마자 3초 동안에 바로 떠오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 다운 받으실 수 있는 오른쪽에 첨부 파일 다운로드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풀 문제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리스트들이 막 2-1-28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1로 시작하는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서 1번 문제들이고요. 2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이두 번째 문제들인데, 이거 그냥 숫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놔둔 거라서 그냥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총한 우리 한 20문제 정도 의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 빅토리아 비문장들이 먹히는 건지 봅시다. 자,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careers, 이거 발음하실 때 캐리어 하면 안 돼. 캐리어는 뭐야? 캐리어는 공항에 가고 갈때 끌고 가는 가방이 캐리어죠. 네, 그래서 career 발음 한번 해볼까요? career career 한번 더 career 그지? 자, 그래서 어떤 커리어가 당신한테 그 사회에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주느냐. 자,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an artist, or a nurse.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아티스트, 아니면 nurse, 셋 중에 가장 사회에 많은 contribution을 주는 것. 제 생각에는 artist라고 할까요? 네, 진심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진심이 담겨 있어야지, 대신에 문장은.
진심인 것처럼 포장을 해야죠. 포장지가 50%가 넘어요, 여러분, 스피킹에서. 문장이 아무리 완벽하고 좋아도, 막 빨리 많이 얘기해도, 포장지가 난잡하면 난잡해. 예, 네, 그래서 포장지라는 건 뭐냐면 전달력이죠. 그래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 또박또박 뱉어서 얘기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억양과 끊어있기. 그래서 억양과 끊어있기가 뭐냐면, 끊어있기는, 예를 들어서, I can relieve my stress. 이게 아니라, I can relieve my stress. 이런 식으로 뭔가 여유롭게 강세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읽으시는 거. 그리고 청크 단위로,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강세를 주시는 것들이 이제 끊어있기 억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스피킹 시작하실 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딴 길로 좀 새고 있는데, 스피킹 하실 때,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 저는 발음이 쓰레기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발음은 27, 8점 이상 고득점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물론 The first reason is that I can relieve my stress.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너무 콩글리시 같은 발음이면 맥시멈에 한 18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발음은 보통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 발음, 우리 학생들 발음은 뭐 The first reason is that I can relieve my stress. 이 정도는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면 26점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네이티브 흉내를 낼 줄 알면 물론 27, 8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쉐도잉 연습을 하시면 되게 전달력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뭐 제가 아까 학생들이 as far as I'm concerned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7, 8점의 리듬을 타는 네이티브 흉내내는 억양은 어떤 걸까요? As far as I'm concerned, I strongly believe 이런 거예요. As far as I'm concerned 이거 아니, as far as You know what I'm saying?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리듬을 좀 맞춰주시는 거 네, 그게 되게 필요해요. 자, 아티스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티스트로 돌아왔어요. 왜? 첫 번째는 왜? 아티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아트워크를, artworks를 enjoy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시야가 넓어져. 네, 시야 넓어지면서 또 두 번째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아트워크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번이라고 써있는 문제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part-time jobs would you prefer doing? 자, 제가 3월달 트렌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요즘에 하나, 둘, 세 가지 옵션을 주고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토픽 문장 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As far as I'm concerned, 제 템플릿은 무조건 as far as I'm concerned 시작해요. As far as I'm concerned, being a lab assistant, I prefer being a lab assistant. 이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I strongly prefer. 사실 질문을 보면 되는데 이 질문 물음표 나와 있는 질문 중에서 주어 동사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I prefer being a lab assistant. 내지는 I prefer being a campus tour guide. 이러시면 돼요. 자, 여러분 셋 중에 뭐가 나을까요? Lab assistant. Campus tour guide or a library clerk. 뭐 할까요? 사서 할까요? 사서 library clerk? 왜요? 자, 사서들은 뭐예요? 앉아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지? 가만히 뭐 할 수 있어? 책을 읽을 수 있어. 자, 그래서 library clerk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다라는 거 앞에 조금 더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지? 이거 돌려막기, 여러분, 스피킹은. 그래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 낼 필요 없어. 그냥 외웠었던 거 막 끄집어내면 돼요. 어떻게? 포장을 잘해서 지금 막 말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책을 읽으면서 시야가 넓어지죠. 나이스. 자, 31번. 자, talk about a way to relax. 여러분, 보통 힘들고 지칠 때, 힘들 때 릴렉스하기 위해서 뭐 하시나요? 자, 이런 방법들, 활동에 대한 방법들이 나오면 운동한다고 하세요. Work out. 네, exercise 이런 거 하지 말고, exercise도 괜찮은데, workout라는 표현은 훨씬 더 스피킹에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운동이나 여행 얘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뭔지 알겠지? 운동. 운동하면 뭐해? 여행하면 뭐해? 스트레스가 풀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야가 넓어지죠. 다양한 사람들과 운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져. 내지는 다양한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져. 자, 32번. We're now facing a very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자, 그래서 환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한국어 발음이 쓰레기야. 그지? 미안해요. 자, 환경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토픽은 무조건 encourage peopl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들 하세요. 자,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Encourage peopl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한 번 더. Encourage peopl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Yeah.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ave our planet을 위해서. 자, 왜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져요. 우겨, 괜찮아. 자, 그래서 다양한, 그죠? 서브웨이를 타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뭐볼수 있잖아. 다양하고 구경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자, 동기부여 받아요. 어떤 것에 대한 동기부여 받아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얻는 거지. 네, 그래서 taking subway 하는 것이 나에게 환경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우기면 돼. 라이팅 아니에요. 자, 그다음 33번.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to attend college, that is school in your hometown or attend one in a new city? 네, 이거 약간 2번 문제스럽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것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스타일 같은 문제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홈타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뉴시티에서 다니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지금 세 개의 문장을 활용할 때뭘 많이 했어요? 새로운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야지. 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두 번째는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동기부여가 돼요. 이야하. 자, 그다음 스트레스도 가능하죠. 새로운 도시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34번. Choose a volunteer opportunity you're interested in.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volunteer opportunity. 네, 그래서 community service 말한 거죠. 자, 뭐냐면, 첫 번째, tutoring other students. tutor 하는 거. 두 번째, teach adults how to read. 네,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세 번째, help the elderly transportation. 네, 이거 맨 마지막 뭐예요? 네, 노인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트랜스포테이션 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셋 중에 뭐가 나을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Tutor other students. 자, 나도 학생이니까 다른 학생들을 튜터를 해요. 왜? 첫 번째, 같이 얘기하면서 시야가 넓어져. 같이 얘기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지?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하도록 그들을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만 동기부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다음 35번. You hav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아니면 observe a workplace.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견학 같은 거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고를까요? 세 가지. A science lab, a business office, or a TV studio. 네, 다 재미없어 보이는데? 얘가 막 눈에 띄어, 그지? TV 스튜디오 갈게요. KBS, MBC 이런 데 가는 거지. 자, 가서 뭐 해요? TV 스튜디오에 가서. 스트레스 풀어. 왜? 다양한 셀러브리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셀레브리티 이런 발음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발음 한번 해볼게요. 셀레브리티. 셀러브리티라고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칩해, 너무. 자, 발음 다시 할게요. 셀레브리티. 셀레브리티. 그렇지. 자, 그래서 셀레브리티들 많이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요. 또두 번째. 또 다양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 시야 넓어지는 건 사실 다될수 있어요. 야? 자, 계속. 36번. Which of the following programs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Why? 자, 세 가지 중에 고르시는 겁니다. 이거 문제도 어떻게 하면 돼요? 토픽 문장. I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a recycling program.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는 여기서 질문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어떤 첫 번째 recycling 프로그램 뭐냐면 재활용 프로그램이죠.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promoting environmental awarenes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환경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 두 번째,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음식을 잘하게 하는 건지 agricultural program이래요. 그래서 agricultural.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cooking program. cooking 애들한테 또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cooking program 활동을 하는 거래요. 그럼 셋 중에 뭐가 나을까요? 뭐라도 괜찮아. 자, 근데 1번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재활용 프로그램. 왜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같이 리사이클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요. 근데 두 번째는 동기부여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서로 뭐예요? Save the environment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도 괜찮은데요. 예, 얘가 우리가 외운 환경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아요. 자, 37번. Which of the follow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do you consider the best for children? Sports, music, or painting? 여러분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발음. 이거를 진짜 얘 발음 어떻게 하시냐면 학생들이 칠드런, 칠드런, 칠이드런 막 이래요. 자, 여러분 발음하실 때요, L 발음이 여기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children. 자, 여러분 이런 거 발음할 때 T하고 R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70반에서 발음을 설명드리는데 추 발음이 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주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children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hildren, children. 그렇지, children 하면 돼. children, children 안 돼, 다안 돼. 큰일 나. 자, 그다음에 얘.
자, extracurricular. 아, 얘 발음 너무 어려워. 자,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뭐냐면 방과 후 활동이죠. 네, 여러분이 방과 후 활동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스포츠 한번 골라볼게요. 스포츠 왜? 스트레스 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야가 넓어지지.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스포츠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38번. Which brings you more pleasure? 여러분한테 좀 즐거움을 주는 것. Spending time with your friends, studying by yourself, or exercising. 자, 이거나 얘둘 중에 하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운동하거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실제로.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제 생각에는 친구랑 시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도 괜찮고요. 첫 번째, 왜?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시야가 넓어져요. 두 번째, 이제 지겨워. 그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너무 뻔해. 그게 빅토리아 비밀 문장의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2번 문제들. 자, 동의, 비동의. Parents now have more pressure to educate their children than before.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해석이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생 중에. 자, 예전보다 지금 현재의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압박을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모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gree, disagree. Agree가 될 수도 있고, disagree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학생들,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도. 근데 저는 disagree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sagree. 자, 아니다. 부모들은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양한 academic institution들로 인하여. 영단기와 같은 훌륭한, 아, 그지? 자,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Academic institution들로 인해서 다양한 공부를 할수 있잖아요. 시야가 넓어져. 그지? 자, 다시 한번 바로 해볼까요? Academic institution. One more time. Academic institution. 아카데믹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래서 부모들은 원래 자기들이 바쁘다. 그래서 부모들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되게 바빠가지고 그들이 시간이 없어. 도와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한다? Academic institution 때문에, 아이들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두 번째는 부모가 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바쁘다. 영? 오케이? 자, 29번. In college, some like to actively participate in classes. Others like to rather observe in silence.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for students? 자,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학생들이에요. 이럴 때 토픽 문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 As far as I'm concerned, I strongly think it is better for students to 동사 이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항상 물음표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질문을 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통 앞에 some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Others가 나오고 동사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자, 동사 뭐? actively participate을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observe in silence 두 개. 동사를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조용히 그냥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어요? 당연히 참여합시다. 왜요? 첫 번째 이유. 시야가 넓어져요. 어떻게 하면서? 디스커션에 participate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받지. 아, 디스커스를 막 열심히 하면서, 디스커싱을 하면서, 나더 수업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자료 더 이해하고. 그렇지. 자, 그다음 30번. 뭐야, 이렇게 질문이 막 길어. 볼게요. 자, 앞에 some 나왔으니까 other 빨리 찾으시면 돼요. Some people say the university students should take regular classes to learn knowledge. 여기에 some이 아니라 others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Other people say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is better. 자, 이 질문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The most important lessons in life cannot be learned in classrooms.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서만 정말 인생에 대한 배움은 수업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배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외부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동기부여 받으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동기부여 받아서 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동기부여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 31번. Some people prefer to live in a big, in one place most of their lives. Others prefer to move around from one place to another.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장소에만 계속 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움직여,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 역마살 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이 약간 역마살을 꼈거든요. 막 맨날 돌아다녀서. 자, 제 생각에는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지? 자, 첫 번째 왜? 시야가 넓어져. 두 번째 동기부여. 스트레스 풀리죠. Do you prefer to carefully pick presents for friends or give them gift cards?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선물을 사줄까요?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gift cards 같은 걸 줄까요? 쉽지 않아. 자, 근데 가능해요. 자, 제 생각에는 선물을 줄것 같아요. 근데 둘다 괜찮아요. 둘다 괜찮아요. 한번 볼게요. 먼저 선물 먼저. 선물은, 왜? 친구의 취향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렇지. 친구에 대해서 많이 보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사이가 돈독해진다는 아이디어도 거기 있거든요. 그 문장에. 그래서 사이가 돈독해져. 그지? 취향의 취향, taste, 내지는 preference란 단어 사용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 받아. 친구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야 된다는 동기부여 받죠. 그래서 더 좋은 선물 사주는 거지. 그 친구한테 딱 맞는 선물을. 자, gift cards로 한번 해볼게요. 왜? 얘는 스트레스를 두개다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 왜?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라서 이거 사러 갈 시간이 없어. 두 번째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준 스트레스 내가 다 내가 사준 스트레스래 미쳤나 봐. 내가 사준 선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도 스트레스 받고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자, 그러면 내가 사준 선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이게 이제 힘들지. 자, 내가 사준 선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if my friend does not like my present, 내지는 what I got for him. 네, 그래서 내가 사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3번 몇 문제 안 남았네요. Agree, disagree. 첫 번째, 문장.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had a great impact on your life.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그 인터넷의 development는 인터넷이 탄생은 인터넷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당연히 agree죠. 왜?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음악과 영화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죠. 동기부여도 받고요. 자, 35번. Some people like to work on their assignment right before the due date. 왜 이렇게 더듬거려? 오늘 미쳤나 봐. 너무 오랜만에 촬영해가지고.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other people like to start early and work on it little by little every day. 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막 due date 바로 전에 지점까지 막안 하다가 맨 마지막 나막 갑자기 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좀 일찍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일찍 열심히 해야죠. 자, 왜?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늦게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 받겠죠. 왜? 일찍 시작하면 동기부여도 괜찮고, 아니면 시야도 넓어져요. 왜? 일찍 시작하면 내가 어사이먼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토픽에 대해서 더, 시야가 넓어지겠죠. 36번. Some people prefer a high-paying job that requires them to travel a lot, while others prefer a job that pays less but doesn't require traveling. 자, which do you prefer and why? 자,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이 주는데 여행을 막 맨날 해야 돼. 그리고 어떤 회사는, 어떤 job은 돈은 적게 주는데 그냥 한 군데서 쭉살수 있어. 돈도 많이 주고 여행 간다는데 당연히 첫 번째 거 가야지. 그지? 왜? 시야가 넓어지고 동기부여도 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요. 자, 37번. Some students prefer to have an early class schedule with classes in the morning. Others prefer to have a late class schedule so they can go to class in the afternoon. Which do you prefer? 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스케줄을 시작해서 아침 일찍 수업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늦게 수업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학교에서 아침 수업 등록했다가 정말 한 학기 내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수업 못 가고 막 선생님한테 맨날 빌고 막 난리 났었어. 자, 그러지만 점수는 잘 나왔어. 자, 볼게요. 어떤 거 나을까요? 대답하기 위해서는 얘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일찍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야. 그지? 나는 일찍 안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면 더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내 삶을 더잘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렇지.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Beautiful, right? 자, 혼자 마침 난리 났어. 자, 그래서 지금 되게, 약간 급하게 빨리빨리 브레인스토밍 했었는데요. 벌써 25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서 확인하시면서 이런 질문들, 꽤 어려운 질문들인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네라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형과 컨버스, 일단 독립형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렉처가 힘드니까. 그래서 독립형을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빅토리아 비문장 3개로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